네, 안녕하세요. 디알리 카페 사장 신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추운 날씨입니다. 추운 날씨인데 퇴근하기 전에 영상 하나 올리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생각납니다. 제가 옛날에 사진 보정 강좌라고 표현한 데보다도 영상 올릴 때 편하게 올렸어요. 뭐 보정 편집 같은 거 중간 안 하고 뭐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쭉 보여드렸었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 많아서 편집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자, 뭐 제가 사진 이야기도 하면서 작업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사진은 지금 보시면은 사진이 밑에 한번 보세요. 이게 5,600장 중에 55장 골랐습니다. 옛날에 영상 보면은 제가 인도에 여행 갔다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중에 55장 다 보정할 거 아니고 시간 나은 대로 보정할 건데, 인도에는 디왈리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 카페 이름이 디왈리 카페거든요. 그러니까 디왈리 축제라고 했는데 이제 뭐 빛의 축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자세한 거는 좀 이제 검색하시고, 왜냐면 제가 그것까지 이야기해 버리면 제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디알리 축제라고 있는데 그 축제 때 밤에 찍은 사진을 보정을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찍은 사진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딨나 뭐 너무 많아서 넘어가지도 않네. 이제 낮에 저 바라나시에서 낮에 찍은 것도 있고 밤에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디알리 카페에서 지금 야경 사진만 보정할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오늘은 어떤 것부터 할 건가 하면은요. 자, 요거 찍을 때 이제 2019년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이고 딱 3년 정도, 3년 한 달이 더 지났을 겁니다. 그리고 자, 카메라는 니콘 D750을 사용했습니다. D750을 사용했고, 쭉 보시면은 요거 촬영 세팅값 올려놓을 거예요. 보시면은 뭐 50mm D렌즈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250분의 1초 뭐 이런 세팅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촬영할 때 참고사항 하세요. 자, 일단 한 개씩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총 55장입니다. 골라놓은 사진은 총 55장인데, 제가 골라놓은 사진은, 그러니까 스냅 사진 보정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한 20분, 30분 정도밖에 보정 못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디알리 축제에 가면은.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약간 밤이라서 아사가 3200이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흐릿한 맛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단렌즈라서 사진이 좀 나옵니다. 약간 기울어진 거 선보고요. 구도 자체는 단렌즈로 찍게 되면은 대부분 깔끔하게 구도를 맞춰서 찍기 때문에 크게 손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사진에서 조금 이제 임팩트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콘트라스트를 좀 올릴게요. 콘트라스트 올리고, 콘트라스트 올리면서 약해진 안부 영역 살짝 올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샤픈 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좀 여어 맞았죠. 샤픈 값은 좀 주고, 그 다음에 노이즈는 크게 노이즈 리덕션 안 줘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보통 인도의 사진을 보면은 클라리티라고 해가지고 생동감을 좀 올리면은 사진이 좀, 인도 쪽 사진 작업하시면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 사진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지금은요,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많이 올리면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너무 많이 올리면은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하게 생동감이 있다고 느낄 정도로만 부분 대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라이팅이 살짝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그 방사형 그걸 사용해서 라이팅을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안 줄이고 은은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됐습니다. 이렇게 하신 상태 내에서 이제 색감을 조금만 바꿔가지고 사진 느낌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부 영역에, 의도 영역에 약간 보자, 좀 화려한 느낌의, 화려한 느낌의 이렇게 붉은 색과 그다음에 자주색이 살짝 섞인 그런 느낌을 추가를 해볼까요? 하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영역에는 약간 노란색,
노란색 영역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로 작업하게 되면 이 원본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사진이 드라마틱해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합시다. 자, 질감 살짝 올려볼까요? 많이 올리지 맙시다. 살짝 올리고, 채도도 좀 올립시다. 올리고, 그 다음에 밝기 조금 더 올릴까요? 네. 밝기를 좀 올리면은 이 어두운 쪽에 중간 톤형이 좀 밝아지거든요. 올라가면서 하이라이터도 살짝 날아가요. 그래서 하이라이터 부분은 살짝 내릴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쪽 영역이 조금 적당한 밝기가 될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괜찮아요. 어때요? 사진이 훨씬 더 뭔가 생동감이 있어지고 야경 사진인데 좀 괜찮아지는 것 같죠? 실제, 나중에 이 영상 끝나고 또 포토샵에서 조금 더 만질 겁니다. 요건 요렇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렇게. 요 사진은, 위치로 봤을 때는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같은 데서 저 3년 전 기억이라서 좀 그런데 같은 곳에 찍었고, 거기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디알리 축제 제사, 제대가 하나 있습니다. 요것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요 사진도 같이 작업해 봅시다. 뭐 비슷한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요거하고 요거하고 동기화를 시킬게요. 마스크까지 동기화를 시키겠습니다. 동기화 하게 되면은 한번 봅시다. 사진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요게 지금 원본이 요 사진이고 작업한 사진 이 사진입니다. 자, 약간 기울어졌네요. 자, 기울어진 거를 위에 뒤쪽 건물 바라보고, 설마 얘들이 건물을 기울어지게는 안 지었겠죠? 건물 바라보고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아프네요. 영상, 제 영상 이런 겁니다. 지금 한동안은. 자, 건물 바라보고 바로 세우고. 자, 됐습니다. 그럼 깔끔해지죠. 실질적으로 요게 지금 빛이 들어오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요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요 사진에서는. 그래서 요기에서는 약간 푸른빛이 돌아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미세하게 사진 영역에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그 사진이 갖고 있는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요 아까 노란색 계열이 낫네. 요 사진 이렇게 하고 좋습니다. 지금 비니팅이 이렇게 먹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당기고 위치가 그다음 닫기하고. 뭐 딱히 뭐 다른 건 없네요. 요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지금 해질녘이었거든요. 해질녘인데 야, 다 날라갔네. 어차피 어두운 녘이라서 이거 뭐 방법이 없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해질녘입니다. 해가 다 떨어지기 전인데 색온도 저렇게 떨어진 거예요. 요 부분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채도를 더 올리고 색깔도 비슷한 톤으로 조금 더 강하게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확인. 뭐 크게 만질 게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사진이 찍혔습니다. 됐습니다. 예, 요 사진이 요렇게 조금 더, 예,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좀 칙칙하던 부분이 좀 더 사진이 뭔가 또 재밌어졌죠? 이 사진. 자, 이 사진은 디왈리 카페 축제 때 한 장소인데 사람이 많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만질 거 없이 깔끔하게 작업이 됐네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1600에 125분 1초, 조리기는 3.2. 역시 단렌즈가. 제가 만약에 이때가 지금 D렌즈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G렌즈를 갖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합니다, 요즘에. 여기 좀 어둡네요. 조금 더 밝게 합시다.
야, 컴퓨터 늘어졌다. 컴퓨터 늘어졌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앙의 시선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 분은 어차피 야경이기 때문에 좀 어둡게 하기 위해서 요 가운데만 좀 밝게 하는 겁니다. 확인. 아까보다 훨씬 더 사진이 괜찮아졌죠? 자,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까? 아, 요거는 이제 겐지즈강에서 이제 보는 건데, 요거는 별로 크게 임팩트는 없는데, 이거는 왜 3200을 놨을까? 더 어두웠네. 아, 여기는 유리이네. 여기는 그나마 이제 빛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어두워져. 빛이 없어가지고, 아사값이 더 올라가긴 했는데, 더 어둡게 지켜도 안 됐나? 그래도 괜찮나요? 괜찮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똑같습니다. 아, 맞다. 전체적인 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한번 봅시다. 이게 뭐, 약간 옐로우 톤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차갑게 갈 수도 있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요것도 괜찮아요. 요 상태에서 밑에 이거 이것도 좀 웅장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고민이다. 아래쪽 영역은 좀 무게감을 줍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얘도 샤픔 값을 좀 줄게요. 그렇게 하시고. ISO 3200 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 다음에 생동감을 좀 올리고, 채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요 영역에 사람 쪽 부분을 은은하게 밝게 한번 해봅시다. 그 DR 축제를 가게 되면은 진짜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하면 좀 편안하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막 눈치 안 보고 좀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왜냐면 축제니까 외국 인도인들한테 엄청난 큰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자주색을 넣는 이유가 그 느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요 해지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사진에서 요 해지는 느낌이 자줏빛이 살짝 돌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사진을 좀 넣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시고, 위에도 이렇게 할까? 그렇지. 됐다. 예. 요 정도로 합시다. 그럼 요렇게 하시면은, 요렇게 하면 요런 식으로 사진이 조금 더 뭔가 외국적인 느낌? 그렇게 사진 될것 같아요. 아이고야. 몇분 흘렸나? 14분 흘렸네요. 그 인도 여행은 한번 가볼만 합니다. 뭐 사람들이 인식 선입견에서 뭐 더럽다, 뭐 위험하다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인도를 가고 있고 거기서 또 재미와 즐거움 또 그다음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는 인도 한번 가보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진은 내가 왜 찍었을까? 야, 보정하기 힘들게 이런 거왜 했지? 아. 이건 그냥 스냅이라 생각하고 그냥 살짝 보정할게요.
요 꽃이 이게 인도 꽃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저도 엄청나게 이 꽃이만 이름을 몰랐는데 이거 검색을 하니까 인도 꽃이라고 하네요. 자, 요 꽃을 좀 칙칙하죠. 칙칙한 거니까 대비를 좀 올려서 칙칙함을 조금 상쇄시키고요. 네. 그리고 딱 꽃 주변에 꽃에만 시선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요 주변 분을 좀 어둡게 떨어뜨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에이저 기능을 쓰면은 뭐라 해야 되나, 채도는 그대로 두고 톤만 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디에이저 기능을 써 가지고 요거 좀 올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이 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 되는 이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자동으로 색온도를 한번 맞춰 봤거든요. 완전히 이상한 사진이 되어버리네. 됐습니다. 요 정도만 할게요. 네. 요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아. 자, 다음 지금 16분 빨리 합시다. 자. 지금 뒤에 보면은 카메라 드신 분들 많죠, 외국인들. 이제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하고 하면 행사 분위기를 찍는 거거든요. 저도 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인도 꽃을 이렇게 뿌려놔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래서 그걸 한번 찍었습니다. 렌즈 한번 봅시다. 렌즈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제가 미친 척하고 80200을 들고 왔어요. 니콘의 80200인데 옛날 구형 렌즈거든요. 근데 그게 200mm로 찍었네요. 아, 완전 미쳤네. 그 다음에 아사 1600에 320분 1초. 자, 2.8입니다 이거 최대 개방이에요. 화질 한번 봅시다. 엄청 소프트하네요. 예,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그냥 현장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 좀 손봅시다. 그러면은 뭐 디테일을 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소프트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봐요. 200mm 최장망에다가 최대 개방에다가 아사도 1600이야. 와 씨. 그 분위기만 느끼세요. 자, 대비 올리고 밝게 살짝 올리고 어두운 영역 좋습니다. 부분 대비 왕창 올려 볼게요. 좋습니다. 느낌만 살리는 거예요. 와, 이거 현장감. 디에이저 살짝 올리고 생동 채도 올리고.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 요 사진이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 요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건 지워야 됩니다. 요런 건 신경이 좀 거슬리네요. 그렇게 합시다. 뭐 딱히 더 만질 건 없네요. 뭐, 색깔만 살짝 만진다면은, 흰색 영역에서 밝은 영역 노란색 더 집어넣고, 아까와 비슷하게 느낌을 만들어 갑시다. 요렇게. 컴퓨터가 지금 버벅버벅 되기 시작합니다. 아, 됐다. 이 정도 하면 되겠네. 요렇게 밑에 보면은, 요게 도구 요런 게 조금, 좋아요. 요 흑백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 가상 디스크를 한 개 더 만들고요. 컬러하고 흑백하고 비교해 봅시다. 예. 약간, 그 흑백 하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약간 1포드 느낌? 1포드?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어느 정도 콘트라스트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1포드 사진 느낌인데. 이것도 흑백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이거는 하지마. 자, 이 사진. 자, 인도의 겐지 저강에 보면은 그날 행사가 엄청 이제 크기 때문에 쓰레기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인도 꽃도 많고 많습니다. 하지만은 인도인들한테는 이게 모든 게 성스럽고 경건한 의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가 있네.
어떤 걸 잡아볼까. 이 사진은 요렇게 느낌이 좀 분위기가 좀 살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손만 클로즈업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두 개 다 합시다. 시간 날 때 봅시다. 구도를 좀 잡읍시다. 여기 여백이 좀 너무 많아도 그렇고, 잠깐만. 저도 찍을 때 엄청나게 고민했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게 왜냐면은 이 주제가 되는 이 선을 어느 위치에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사진 느낌이 틀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컬러로 작업하면 이래 놓고 흑백으로 넣으면 이래 넣을 것네요. 한번 두 개 다 합시다. 이 사진 이래 놓고, 자, 부분 대비를 또 왕창 올립시다. 부분 대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흰색 기가 살짝 내리고, 샤픈을 조금 줍시다. 샤픈 주고 나면은, 예쁘게 살았네요. 이때도 80-200 들고 있네. 지금 80-200인데, 92mm 영역에서는 괜찮죠, 지금.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고, 그 상태에서, 요렇게. 주변부를 조금 톤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채도 올리고, 부분 대비도 올리고, 그 다음에 디헤이저 값 올리고, 검정기어, 어둡게 살짝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느낌이, 이렇게 바뀌는 거. 조금 느립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괜찮죠?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색온도도 딱히 뭐 만질 게 없고, 채도 조금 올려볼까요? 채도 좀 올리고, 대비 좀 더 올리고. 이 정도면 뭐 날아가는 능력도 없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 됐습니다. 가상 한 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사진. 똑같은 건데, 다른 걸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번엔 반대로. 흑백 사진 만들 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공허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표현할 때 좋을 것 같아. 제 생각엔 지금 그래요. 네. 네, 요것만 지웁시다. 네, 됐고요. 이 상태에서 약간 이제 그 커브 곡선에서 완전 어두운 검은 점 영역을 집은 다음에 살짝 올려주면은 약간 뭐랄까 부드러운 느낌? 그 소프트한 느낌 그런 걸 줄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약간 S자 곡선 만들어 둘 거예요. 약간, 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뭐야? 요 정도? 네. 요렇게 하면은 두 가지 사진 느낌 나옵니다. 봅시다. 요 사진하고 요 사진하고 같은 사진인데 완전 다른 느낌의 사진이죠. 좀 보여줘라. 이렇게 개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것도 이 사진도 마음에 듭니다. 괜찮은데? 자, 24분 흘렀네요. 오늘은 지금 컴퓨터가 많이 버벅대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지금 몇 개 작업했노? 9장 작업했네. 향이 더 할까? 아슬아슬한데. 이 사진은 크롭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찍었을까. 자, 크롭을 많이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문 반영하고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자기 손을 담은 요거를 떠나 보내는 그런 거를 할 건데, 흔들렸네. 일단 해봅시다.
이것도 이걸 흑백으로 합시다. 흑백으로. 네. 고민인데. 제가 뭐 계획 잡고 하는 거 아니고 저의 스타일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버벅댈 수가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보자. 야, 채도를 얼마쯤 낮춰야 될지 고민이네. 오, 좋아, 좋아. 야, 여기가 좀 신경 쓰여. 아까 전부터 시선이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도 시선이 좀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다시 부드럽게 쭉 들어가서 좀 어둡게 하면 됩니다. 어둡게 떨어뜨리면서 뭐냐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섀도우나 하이라이터가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확인을 좀 해주세요. 오케이, 됐어. 어, 느낌 좋아. 느낌 좋아. 그렇지. 그 유명한 사진 작가들 보면은, 사진 찍었던 거 보면은 막 선명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우리가 막 너무 요즘에는 막 좋은 렌즈 해상력 때문에 선명한 걸 따지는데, 사진의 내용만 괜찮으면은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요, 지금. 요것도 가상으로 한 개 더 만들어서 흑백으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왜 자꾸 흑백을 하는가 하면은, 저는 흑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컬러도 괜찮긴 하지만은, 요걸 흑백으로 표현하면 어떤 느낌일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흑백으로 한번 해봅시다. 되게 잔잔하게 부드러운 느낌 날 것 같아. 그렇지. 좋아. 어, 이뻐요. 아주 이뻐. 좋습니다. 뭐, 딱히 더 만질 게 없네요. 자, 오늘 총 10장이죠. 아니다, 10장 아니구나. 두 개 섞인 게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장이네. 8장 사진을 간단하게 보정했습니다. 내일 또 시간 나는 대로 빠르게 인도에서 찍은 사진 한번 계속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은 영상 마지막에 작업이 다 되면 완성된 사진을 남겨 놓을 테니까 구경하고 가세요. 영상 구독 신청하시면은 계속 사진 보정 영상 하는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피 파는 포토그래퍼 신용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you've taken a chance on me.